집합의 연산법칙 계속 알았지? 연산법칙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연산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는 건 한정적이야. 식이 복잡해지거나 또는 문자가 그러니까 집합이 3개 이상으로 나왔을 때 보통 3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만은 3개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연산을 이용해서 밖에 안 풀려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거든. 3개만 돼도 너가 형태를 그리기가 힘들죠. A, B, C 나왔다 하면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되고 C가 이렇게 되는 걸 일반적으로 그리긴 하는데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되고 C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맞죠? A가 이렇게 C가 이렇게 있는데 B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형태가 너무 벤다이어그램 형태가 많아요. 두 개 있을 때는 뻔하죠. 떨어져 있거나 겹쳤거나 포함되어 있거나 그게 다거든. 근데 세 개 있을 때는 그 경우를 구할 게 없기 때문에 너가 발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발레가 쌤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 또는 되는 거 맞죠? 특정한 뭔가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정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교환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개를 교환하는 거야. A 합집합 B 한 거나 B 합집합 A 한 거나 얘들 둘이 위치 바꾸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교환 법칙 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 모른다를 정확하게 성립하려고 하면 더 쌤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네. 더 쌤 교환법칙 성립하죠. 맞지? 2 더하기 5나 5 더하기 2나 뺄 쌤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안 합니다. 2 빼기 5랑 5 빼기 2는 다른 값이거든. 곱셈 성립하나? 성립하죠. 나눗셈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도 교환법칙은 성립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편하게 얘기하면요 결합법칙이란 말은 원래 갈로가 주어진 거죠. 맞지? 이 갈로 주어지고 없던 갈로가 생기거나 갈로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순서를 뭐부터 먼저 하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맞죠? 5 곱하기 2 곱하기 4 하나 곱하다 8 곱하기 5 하나 10 곱하기 4 하나 어차피 다 똑같은 값이잖아. 맞지? 이게 결합법칙인데 집합에서의 결합법칙도 성립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떤 거냐면 연산이 일치하는 거. 다합집합으로 냈을 때는 뭐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왜? 교환법칙을 따라가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갈로가 바뀌거나 또는 없던 갈로가 생기는 거는 결합법칙입니다. 자, 집합에서 결합법칙은 언제만 된다? 연산이 통일될 때. 알겠어요? 다 교집합이면 또 상관없고 다 합집합일 때는 상관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묻죠. 쌤, 얘가요 하나는 합집합인데 하나는 교집합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갈로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분배법칙입니다. 자, 일단 얘 연산이죠. 이것도 연산이죠. 맞지? 합하다, 공통차자라고 이런 연산이잖아. 맞지? 그래서 분배법칙인데 우리 흔히 알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5 곱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 분배 어떻게 합니까? 연산 생략하지 말고 저거 그럼 어떻게 돼? 5 곱하기 A 더하기 5 곱하기 2죠. 맞지?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 얘랑 얘 한 번 얘랑 얘 한 번 하고 그게 이거죠. 맞지? 남아있는 얘를 여기 적는 거였잖아. 똑같아요. 얘도 뭐냐면 연산 포함해서 얘랑 얘 한 번 하면 얼마 돼요? A 합집합 B죠. 맞니? 또 얘랑 얘 한 번 하면요 A 합집합 C죠. 그리고 중간에 남아있는 얘가 어떻게 간다? 교집합으로 간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우리 중3 때, 중2 때 아니지 중1 때 실제로는 분배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맞지? 중1 때 곱하기 배우면서. 근데 거꾸로 푸는 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학교에서는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잘 못 풀었단 말이야. 보통 그걸 언제 배웠냐면 중3 때 배웠어요. 그 흔히 얘기하는 전개하는 거에 반대 인수분해를 하죠. 맞죠? 인수로 정리해서 분해하는 거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 인수분해도 실제로는 분배법칙 일종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처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지. 맞니? 그러면 똑같이 볼게요. 쌤, 요거 보고 보자. 쌤, 얘는요, 연산을 생략하지 않고 우리 묶어내는 걸로 보면 돼. 쌤, 얘랑 얘랑 항이 두 개처럼 보이고요. 그냥 계산해. 얘랑 얘랑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A합 집합입니다. 맞니? 그러면 인수분해 한다 생각하고 얘를 앞으로 묶어내. 묶어내면 뭐 나와요? A합 집합 나왔니? 나오면 남는 거 그대로 적는 게 원래 우리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잖아. 그럼 비교집합 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어야 돼. 알겠니?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A 합집합 넘어가면 A 합집합 B 맞니? A 합집합하고 C 합하면 A 합집합 C 맞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부분 열어오죠. 또는 얘는 봐봐. 얘는 얘랑 얘 한번 해도 되죠? 맞죠? 요 다음에 나오는 특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맞죠? 5강하고 6강 사이에 특강으로 적혀있는 게 있어. 그게 이 내용을 모르면 못 풀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오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A 교집합 C를 합해라. 맞죠?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곱하기 뒤에 있어도 해봤잖아, 맞지? 똑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니? 됐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흡수법칙이라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이해로 넘어가면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흡수법칙이라고 하면 흡수법칙, 부정법칙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그냥 책에서 한번 언급하는 거고. 말만 하고 지나갑시다. 4번, 6번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만. 자, A랑 A 교집합 B랑 합하면 당연히 A죠. 이거는. 왜냐하면 A 교집합 B라는 거는 어차피 A의 일부분이면서 B의 일부분인 거거든. 맞지? 걔랑 A랑 합해버리면 다시 뭐가 돼버려? A가 되겠죠. 근데 너가 일반적으로 벤다이어 그려그리는 벤다이어 그림에서 요렇게 나와있는 이 모양 보고 보면 금방 나옵니다. 맞죠? 맞지? 그래서 요거는 이해로 넘어가자.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실크했던 거. 맞지? 자, 드모르간. 자, 드모르간 법칙은요. 무조건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풀이 방법으로 외웁시다. 그냥 어떻게 다 반대 개념이야. 우리 여집합을 배웠거든. 맞지? 요렇게 가자 이거 아니야. 잘 봐. A합 집합 B의 여집합은요, 우리 완전 제곱식 하듯이 그냥 정리를 얘도 얘 한번 정리하면 얼마 돼? A여집합 맞나? 얘 얘 한번 정리하면 B여집합 맞니? 얘도 얘 정리하는 거야. 단 여집합이라는 게 실제로 이런 건 아니야. 내가 너가 외우기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할 때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A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합집합 아니면 교집합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잘 봐. A 여집합,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나왔어. 이거는 내가 바꿔 풀 수 있다고. 어떻게? A가 아닌 거에 반대 개념이니까 A가 되겠죠? 교집합의 반대 개념이니까 합집합 될 거고 B가 아닌 거 뭐 돼? 이렇게 나온다고. 요게 드무르간입니다. 드무르간 법칙을 쓴 거야. 알겠니? 앞으로 요걸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드무르간 법칙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머릿속으로 정리돼야 될 게, 아, 결합법칙은 두 가지만 성립한다. 언제? 다 통일되어 있는 연산일 때. 됐니?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곱셈공식 풀듯이 또는 인수분해 하듯이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등모르간. 요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체 집합 U가 나오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1부고 A 교집합 B가 2고 A 여집합, 교집합 B가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기에 힘들단 말이야. 왜 1 나오니까 귀찮잖아. A가 아니고 뭐하고 B가 아니고 뭐한 다음에 공통구 했더니 1구가 나왔습니다. 귀찮으니까 얘를 드모르간으로 정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쌤이 아까 풀 때 드모르간을 이쪽 방향으로만 봐줬거든. 반대 방향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얘는 전체 갈로가 없죠 지금. 그러면 얘는 전체 갈로를 요렇게 바꿔줄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안에 거 다 반대로 돌리면 되죠. 뭐 됩니까? A 합집합 B. 얘가 지금 이거죠. 좀 이쁘게 적어놓은 겁니다. 얘는요, 얘는 드모르간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얘는 일단
이거에 교집합 B인데 교집합 B라고 적어도 상관없죠? 무슨 법칙에 따라서? 교환 법칙에 따라서. 근데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아까 차집합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B차집합 A로 본다면 내가 무슨 모양인지 지금 이해되는 거죠? B쪽에서 A 갉아먹고 남은 부분이잖아. 맞지? 맞니? 그 부분이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해보자. 왜? 연산 쓰면 좋지만 집합이 두 개라면요, 세 개일 때도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 그게 좀 너한테 편해. 자, 내가 이렇게 할게요. 쌤, A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이때 정리된다. A 합집합 B가 아닌 거니까 얘는 그냥 바로 1,9가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까 나왔던 것도 뭐였죠? A 교집합 B가 2래요. 그럼 여기 2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아, B 차집합 A하고 똑같네요. B 쪽에서 A 빼고 남는 부분이니까 이게 얼마 돼요? 4, 6, 8. 맞니? 그럼 이제 남는 부분이 요 한 덩이 남거든요, 요거. 맞죠? A 차집합 B 이거 한 덩이 남았죠? 그럼 끝났다. 비워져 있는 거 정리합시다. 전체가 1, 2, 3, 4, 5, 6, 7, 8, 9래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죠. 맞지? 요렇게 보고 이제 문제 정리하는 거죠. 자, 쌤은 적진 않을게요. A 합집합 B 뭐예요? 순서를 읽어봅시다. 2, 3, 4, 5, 6, 7, 8. 맞니? 끝났고요. 두 번째 A는요? 2, 3, 5, 7이죠? B는요? 2, 4, 6, 8이죠. 맞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너한테 연산법칙이 낸 이유는 얘를 얘로 바꾸는 거 밖에 없죠, 지금? 맞지? 드모르가. 그리고 얘를 얘로 바꾸는 거. 되겠죠? 문제 정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는 1, 2, 4, B는 2, 5, 6일 때 자, A합집합 B, 교집합 A합집합 B, 전체 여집합 합집합 B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힘듭니다, 실제로. 맞죠? 근데 내가 쌤 이 심을 좀 간단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지. 얘 따로 봅니다. 쌤 요거 나중에 할게요. 됐죠? 자, 요거 따로 봅니다. 쌤 이거 인수분해. 흔히 인수분해를 하면 안 돼, 실제로는. 분배법칙입니다. 맞죠? 근데 나는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되죠? 공통 뭐 있어요? A합집합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얘는 쌤 A합집합으로 묶어냈어요. 묶어내니까 B 교집합, B 여집합 이래야 되잖아. 말도 이해 돼? 자, 근데 B랑 B가 아닌 거랑은 공통이 없죠? 따라서 쌤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공집합이에요. 결론 얘는 A합집합 공집합이란 말이야. 됐니? 이거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쪽은 따로 안 하고 있죠. 맞지? 했더니 쌤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해봤자 당연히 뭐예요? A죠. 맞습니까? 결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A합집합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바꿔풀어요.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막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걸려요. 이해됩니까? 연산을 통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A가 1, 2, 4고 B가 2, 5, 6이니까 끝나버렸죠. 뭐 있어요? 1, 2, 4, 5, 6이가 맞니? 이걸 다 더하래요. 뭡니까? 18 나옵니까? 되겠죠? 연산 중요한 걸 했습니다. 그 다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있죠. 됐니?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일단 쌤 요거부터 먼저 정리해볼게요. 됐어? 자, 얘는 B 교집합 A 여집합 맞죠? 차집합으로 묶어내면 안 돼요? 됩니다. 되는데 그냥 일단 우리 다 바꿔놓고 해볼게요. 자, 합집합 B 교집합 A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뭐 썼는지 기억나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성질을 쓴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차집합 대신에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 대신에 교집합의 여집합 주는 거죠. 당연히 얘는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원상태 돌아오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쌤 이거 공통인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공통인수 보입니까? 그럼 공통인수가 뭐예요? 비교집합.
비교집합입니까? 그럼 얘는 쌤 비교집합으로 묶어낼게요. 그럼 뭐 돼요? A 여집합 합집합 A죠. 됐니? 근데 요놈이 뭔데? 전체지. A가 아닌 거랑 A랑 합해버리면 전체가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전체와 B의 공통은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맞니?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끝났네. B 차집합 B니까 답은 공집합이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정리 이렇게 된다. 식이 약간씩 약간씩 보면 아는 건데 바꾸는 처음엔 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2번 오늘 이걸로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자, 32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지금 요렇게 요렇게 했다. 이 공집합이 나왔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요놈부터 또 정리해야 조금 이쁜 형태가 나오겠네. 눈에 보이겠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라는 게 되죠. 흔히 얘기하는 맞지? 그럼 이쪽에서 뭐 있고? 합집합의 비여집합. 합집합의 비여집합. 항상 묶어낼 때는 연산까지 같이 묶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A 여집합 있나 여기? 네. 네, 이거 뒤로 묶어낼까 치자 그냥? 그럼 여기 뭐 있어요? 교집합 A 있고 합집합의 B 여집합 맞니? 네. 요거 맞죠? 자, 요건 뭔데요? 쌤, A랑 A가 아닌 거랑 공통 부분은 공집합. 따라서 얘는 공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고 얘는 B의 여집합이에요. 맞니? 네. 자, 문제 그대로 따라갈게요. 따라서 쌤, 요 문제는요, 내가 정리해보니까 B 여집합에 교집합 A가 뭐로 나왔다? 공집합입니다. 라고 나온 문제란 말이야, 지금. 이해되겠어요? 됐니? 네. 됐어? 자, 그러면 집중해. 자, 쌤, 아까 요 모양 기억납니까? 교환법칙 쓰면 A 교집합, B 여집합이 공집합이죠? 맞니?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죠? 그럼 다시 A에서 B 부분을 지웠더니 A까지 다 날아갔네. 지금 이 말이죠. A에서 B 부분을 지웠더니 A까지 다 날아가는 건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실컷 문제에서 알려준 결론적인 답은 뭐가 돼요?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얘는 애초에 틀렸고 얘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맞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나머지 거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정리되겠어요?